내 얘기 들으니까 나 어때 보여 얘들아? 야 완전 부럽다. 진짜 좋겠다. 그래서 엔딩이 중요하잖아. 그 사람 재벌 딸이랑 꼭 결혼해. 그럼 그렇지. 그런데도 안 떨어지고 난 꼭 붙어있어. 절대 떨어질 수가 없거든. 그건 좀... 나 구질구질하고 뻔뻔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. 나한테 그 사람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야. 그게 접니다. 태공 씨, 나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.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. 가자.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? 이러니까 기대하던 남탄이 나오네. 그럼 난 애교를 떨면 되나? 우리 애가 마음 많이 상했네요. 달랠 겸 친구분들 식사는 제가 대접하죠. 재밌게, 즐겁게 놀다 가세요. 우리 애기, 오빠랑 갈까? 가자. 아니, 저것도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레이더 방공호 얘기 쏙 빼니까 너랑 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잖아. 그만해요. 알겠어요. 이게 사장님 세상이 나예요. 태공신 씨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내가 데려가던 길이야. 무슨 일이야? 태공 씨 왜 저래? 주종원 사장은 여기 왜 온 거야? 쟤 때문에 결혼 깼대. 책임지라고 데리러 왔대. 너는? 너는 여기 왜 온 거야? 너도 쟤 때문에 온 거야? 그래. 너 정말 태공 씨 좋아하니? 그래. 이거면 나한테 자꾸 남자친구란 말 안 할 거지. 다 쓰라고 내준다고 했잖아요. 나는 그냥 요만큼 숨 쉴 구멍만 있으면 되는데. 뭐 내가 다른 거 말할까 봐 그렇게 무서우세요? 그래 무서워. 너 정말로 다른 마음 없이 날 지켜줄 수 있어? 나를 오로지 대리석 방공으로 보고 지켜주다가 너 살만해 지면 알아서 꺼져줄 수 있냐고. 그런다고 했잖아요. 난 지금도 그래요. 믿어도 돼? 당신한테 아무리 이렇게 처참하게 밟혔어도 그냥 갑자기 무서운 거 튀어나오면 나 바로 달려가서 안길 수도 있어요. 내가 그래요.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. 그래 좋아. 널 믿겠어. 난 이제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앞으로 모든 건 너 혼자 감당해. 고마워요. 난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. 그래? 그럼 이것부터 네가 감당해. 태양, 내가 너를 사랑하나 봐. 너 이제 어쩔래?
버디.